소개해드릴 것은 공공데이터 평가의 새로운 관리 방안인 다이나믹 프로그램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KMAC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와 올해 새로 바뀐 평가 지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녹여서 만든 연중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데이터 평가 관련 실무자와 그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평가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연중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데이터 연중관리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것은 네트워킹 데이, 아카데미, 멘토멘티 컨설팅,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제공, 그다음에 컨퍼런스 제공, 크게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평가 대응을 할수 있고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을 할수 있는 이 데이터 연중관리 프로그램이 데이터 다이나믹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가입월로부터 1년간 진행되며 연중으로 수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 공공데이터 평가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MAC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평가 대응에 대한 평가 담당자들의 니즈를 설문조사한 결과 공공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도입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으며 이어서 평가 대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니즈가 있었고 품질관리 쪽 표준화와 갑진단 쪽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쪽 니즈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다른 기관들의 우수 사례를 좀 제공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었으며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 담당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저희 데이터 연중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연중관리 프로그램,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기관의 데이터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특정 이벤트 기반으로 평가 점수 상승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까지 KMAC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KMAC는 다수 공공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KMAC에서 컨설팅을 통해 발굴한 데이터 분석 과제가 2021년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데이터 품질 관리와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을 진행한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며, 기관에서 지원할 때 문의 대응과 전담 컨설턴트를 기관별로 배정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 점수 상승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평가 지표 200점 만점에 대한 평가 지표를 메인 지표와 서브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대응 방법을 구체화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평가 대응뿐만이 아니라 기관끼리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다음 온오프라인 교육, 데이터 평가 정보에 대한 제공, KMAC가 주관하는 컨퍼런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M에 해당되는 멘토 멘티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관의 실무 담당자와 저희 KMAC의 전담 컨설턴트가 멘토 멘티로 배정이 되어 메인 지표와 서브 지표에 대해 각각에 대한 컨설팅 방법을 구분하여 평가 점수 상승을 지원하게 됩니다. 메인 지표로는 크게 품질관리 갑진단 컨설팅과 데이터 분석 컨설팅으로 나눴습니다. 앞서 저희가 공공기관 데이터 평가 담당자들 대상으로 니즈 조사를 했을 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표와 데이터 기반 행정 지표 각각 27점과 32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니즈가 있었습니다. 가장 니즈가 많은 두 개의 지표를 메인 지표로 두고 메인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컨설턴트가 대응을 해드리게 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갑진단 컨설팅에서는 저희 KMAC가 누적된 품질 진단 규칙 활용한 갑진단 수행을 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여 감소하고 데이터 분석 컨설팅에서는 KMAC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인 CBA 카드를 활용해서 CBA 카드를 기관별로 제작하고 분석 과제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메인 지표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 지표 27점과 데이터 기반 행정 지표 32점을 각 기관별로 점수 보장까지 진행되는 저희의 메인 지표 컨설팅입니다. 서브 지표 컨설팅으로는 앞서 두 개의 지표 외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품질 정의서, 공공데이터 활용 정성 보고서 작성 지원, 또는 이제 나아가서 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행 계획 점검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서브 지표로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전담 평가 컨설턴트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주진 않지만 기관에서 평가 대응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평가 대응을 도와주게 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 또는 산출물 관리 등을 해서 시간 소요가 많이 드는 지표 중심으로 하여 기관에서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가 컨설턴트가 기관에 전담으로 배속되어 도와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킹 데이와 아카데미입니다. 네트워킹 데이는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 협의를 할수 있는 네트워킹 데이를 마련을 해드리며, 교육으로는 데이터 역량 전반적으로 역량이 향상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킹 데이에서는 저희가 각 기관별로 데이터를 먼저 사전에 수집받아 데이터 맵을 만들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끼리 그룹화를 통해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데이터 맵이란 이제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관의 성격과 사업 분야, 그다음에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서 기관 간 그룹화를 통한 데이터 맵을 형성하여 데이터 맵을 통하여 각 기관별로 같이 데이터를 논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평가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평가 지표 중 보면 평가 개방, 활용 분석 등 활용 영역에 보면 간담회 또는 설명회, 공모전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지표를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각 기관별로 진행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관끼리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평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가를 대응할 수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비용 절감, 또 행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데이에서 데이터 실무자 담당자끼리 서밋을 형성하여 데이터 업무에 대한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노하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데이터 교육 쪽에서는 평가 대응을 할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KMS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LMS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해 드리며 오프라인 교육을 연 2회 진행하여 연초에 평가 지표가 나오기 이전에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4월에 평가 지표가 나왔을 때 평가 지표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연간 목표를 세워 드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각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고 실적 인정 기준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방안들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교육 쪽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임원 대상 교육입니다. 데이터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임원분들께서도 데이터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 또는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활용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및 관련 법조항 등의 정부 주도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용 사례를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포메이션과 컨퍼런스입니다. 평가 이해도 제고 및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인포메이션 부분과 KMS 주관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컨퍼런스 부분입니다. 정보 제공 부분에서는 앞서 교육 부분과 연계하여 신규 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평가 편람이 공개된 이후 4월에 저희가 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서 정보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평가 대응에 대한 우수와 미흡 사례를 정리하여 평가가 종료된 12월에 평가 미흡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여 분석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목적으로 미흡 사례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컨퍼런스 부분에서는 매년 6월 공공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천여 명의 규모로 공공 정책 관련 전문가와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공 컨퍼런스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DX, HR, ESG, 민간 협력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부스가 운영되는데 해당 공공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11월경에 진행되는 DX 컨퍼런스는 AI 혁신을 이루고 싶어하는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고 DX 트렌드, 그다음에 성공 사례, 기술 및 조직의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DX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일정입니다. 이제 네트워킹 데이부터 아카데미, 그다음 멘토멘티 컨설팅, 인포메이션 제공, 컨퍼런스를 연간으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1월에는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실무자 네트워킹을 하여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2월에 평가 대응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작년도 평가 결과 대응에 대한 분석과 올해 평가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평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는 교육입니다. 4월에 이제 평가 편람이 공개되면은 한번더 교육을 진행하여 평가 편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보로 같이 제공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평가 대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는 평가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 시기로 메인 지표와 서브 지표로 나눠서 전담 컨설턴트가 각각의 기관 평가에 대해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10월부터는 이제 컨설팅 평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대응의 부분에 대해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고 11월에 DX 컨퍼런스, 그리고 12월에는 해당 평가에 대한 우수와 미흡 사례를 정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공공 데이터 평가에 대한 대응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멘티 소통 채널을 운영을 하여 그때그때 기관에서 평가 대응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전담 컨설턴트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 데이터 평가에 대한 연중 관리 프로그램으로 저희 KMAC에서 진행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소개를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지금 브로셔 토대로 KMS에서 진행하는 평가 대응의 연중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 좀 더 관심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KMS AI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찾아뵈어서 실제 작년도 공공기관 평가 대응 분석을 하고 해당 분석 결과로 어떻게 올해 평가를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KMS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연중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